자, 단어 바뀌었고 직선의 방식입니다. 앞에서 금방 쌤이 별개로 얘기는 했었는데 그 특강 파트는 쌤이 지금 따로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바로 내용 겁니다. 딴 거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언급될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언급되는데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를 찾아라. 두 번째, 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와 얘만 같이 있다면 무조건 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점, 점은 말 그대로 그대로 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면 써먹으면 되니까. 자, 근데 기울기는요, 찾아야 되죠. 안 준다면. 그래서 첫 번째 봐봐.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Y절편도 점입니다. 실제로 따진다면. 맞죠? 0, 뭐 이렇게 나오죠. 자, 한 점과 기울기. 또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번으로 다 풀 겁니다. 내가 좀 이따 다시 봐주겠지만. 3번은요. 자, 3번은 두 점을 지난데, 두 점 지나도 어차피 기울기 구해야 돼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냥 얘에서 뺀 거 분의 얘에서 뺀 거. 요렇게 읽었던 거죠. 4번 X절편과 Y절편은요. 요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두 점이야. 그래서 3번과 4번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무조건 그냥 뭐만 알면 된다? 내가 얘기한 거는 기울기하고 점 하나만 알면 된다. 알겠어요? 다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입니다. 변화량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두 점 있을 때 구하면 되고 기울기로 주어졌으면 기울기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 됐어요. 그래서 2번으로 중요하다 했다. 자,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했던가 기울기가 나왔으면 기울기 M이라 잡고 정점을 어떻게 한다? 이 정점이란 말은 고정된 점이거든. 어떠한 직선이든 기울기가 바뀌겠지. 점을 기준으로 계속 한 점은 무조건 지나간단 말이야. 직선이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계속 한 점은 지나가면서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 그럼 어떻게 가냐.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기울기가 만약에 문제에서 3이래요. 그리고 이 직선이 점을 하나 지난대. 그게 정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만들버리니까 내가 1,2라고 합시다. 그럼 직선 어떻게 구하냐? 끝났습니다. Y는 기울기 줬고요. 잘 보세요. 1 집어넣어서 0 되는 X-1.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 꼭점 이거 제곱적 줬래 우리. 맞지? 2차 함수하고 똑같아요. 제곱만 줬고 df 플러스 2. 이게 이 직선입니다. 이거 갖다 풀면 나오죠? 맞죠? 기울기하고 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쌤 중학교 때 왜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안 알려주고 중학교 때는요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기울기가 3이라 해서 y는 3x 플러스 b라 하고 여기 1,2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면 2는 3 더하기 b 돼가지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1은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왜 이렇게 풀었고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풀까요? 얘는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 뭐냐? 기울기로 묶여있는 놈이 0대에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우리 앞에서 항등식 할 때. 그래서 계수비교법 이런 내용입니다. 얘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라서 고등학교 때 언급해요. 근데 내하고 수업했는 사람들 중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빠르니까요. 됐죠? 일단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안 푼다고. 정점 하나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풉니다? 기울기와 점 하나로 직선은 만든다. 됐어요? 뭐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축에 평행하다죠. X축의 수직으로 꺼버리면 X는 뭐? Y축의 수직으로 꺼버리면 Y는 뭐? 이거는 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거랑 하나 다른 게 없죠. 맞지? 이게 뭔 말이에요? X는 1 끄세요. 그러면 여기 1이 있으면 직선 이거예요. 왜 이거냐? 이 점들 전부 다 1, 얼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좌표들이 X가 1인 점들을 다 찍었을 때 걔들 쭉 연결해보니까 이러한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X는 1. Y는 3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3이란 직선이에요. 됐어요? 1차 함수라고 언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함수에 대한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조금 더 파고들어서 다시 배웁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별거 필요 없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봐봐. 원래는 함수를 이렇게 적었어요.
1차 함수를. 맞지? 근데 이거를 다 이항해가 는 0꼴로 만든 겁니다. 이거 다 이항해서 는 0꼴로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맞지? 이거를 뭐 MN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그래서 다 넘기면 됩니다. 그냥 다 이항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딴 거 없어. 지금 내가 기억하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울기와 점. 됐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되죠. 1번 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하세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일단 기울기 하나 나왔어요. 그럼 점만 찾으면 되지. 근데 그 직선이 지금 뭐한대요? 얘와 얘 중점을 지난대요. 그럼 이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합시다. 중점 어떻게 구한대 했어요 아까? 1대1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냥 xx 두 개 나눈 다음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랑 6이랑 더하기 때문에 2. 이거 2로 나누면 1이죠. 8이랑 2랑 더하면 10. 이거 1로 나누면 5죠. 끝났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점점이 1,5이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에 1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뒤에 플러스 5. 이게 답이고요. 요거 식 풀기만 하면 그냥 표기 방법이 있다라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1 집어넣으면 5 나옵니다. 맞죠? 이 끝.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그래야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 이렇게 풉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맞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는 이유는요. 고2, 고3 때 써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특히나 다시 얘기하는데 이과는 이런 거 모르면 답 없어요.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졌네요. 자, 내가 어차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 직선의 기울기랑 그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면 돼요. 알겠니? 그 직선의 기울기랑 그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봐봐. 문제 내용부터 봅시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3분의 AB가 있는데 얘를 3대2로 내분했어요.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이 점 내분하는 점 P와 점 5,2가 있대요. 5,2와 이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가는 이 직선식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찾아야 돼요? 기울기 찾아야 되죠. 맞지? 점은 문제에서 이것도 나왔고 이건 내가 구해야 할 수도 있죠. 맞지? 일단 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은 끝났고요. 기울기만은 구합시다. 근데 기울기 구하려 그러면 기울기로 언급 안 되면 요거 두 점이 주어질 때 요렇게 풀잖아 기울기를. 맞지? 결론적으로 이 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이 문제 못 풀겠죠. 자, 내분점 구합니다. 3대2고요. 자, A 좌표는 7,-3, B 좌표는 2,-8. 내분점 P라고 할게요. 내분점 좌표는요, 3 더하기 2, 두 개 더한다 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기준은 항상 얘입니다. 얘에서 얘 곱하면요, 6. 얘에서 얘 곱하면 14. 그 다음에 얘에서 얘 곱하면요, 마이너스 24. 얘에서 얘 곱하면 마이너스 6. 따라서 내분점 P의 좌표는 5분의 20. 얼마? 4,5분의 -30.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제 끝났네.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에 3대2의 내분하는 지점의 좌표를 P라고 했는데 이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6이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5,2라는 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러한 직선일 거고 맞나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직선을 지나가고 있는 점 두 마리의 x의 변환량과 y 변환량을 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자 이거 5,2입니다. 자 5에서 4 빼면 1, 분의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 8. 맞나요? 이해돼요? 따라서 기울기는 8 나왔고요. 점점은 이걸 쓰든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점은 쌤이 점 하나는 그냥 5,2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식 끝났어요. y는 8에 x-5 더하기 2가 되고요. y는 8x-40에 더하기니까 38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y는 -3x 이거 맞나? 8x-38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점하고 기울기만 알면 되고 기울기가 안 나왔을 때는 두 점으로 구하면 된다가 문제의 포인트예요. 3번 봅니다.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이 -2인
직선 위에 두 점에 전원들이 있대요. 어차피 전원들은 미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구한 다음에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XL편이 6이고 YZ편이 마이너스 2다. 아까 XL편과 YZ편이 나왔던 제일 마지막 4번에 대한 식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언급 안 했죠? 왜요? 몰라도 돼.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공식을 알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뭘로 가면 돼요? XL편은 6,0이고요. YZ편은 0,-2예요.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점 두 개만 알면 끝나거든요. 기울기 구합니다. 기울기는요. 0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점 좌표 하나 있죠, 이거. 맞죠? 그러면 이 직선식 끝났네요. Y는 3분의 1X-2가 됩니다. X-0은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쌤이 생략했어요, 갈로. 적어줄까? 너무 빨랐나? 3분의 1에 X-0 더하기 마이너스 2죠, 지금. 그래서 3분의 1X-2 이렇게 된다고요. 직선 끝났죠, 이제? 맞지? 대입하래요. Y는 3분의 1X-2에 얘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분의 1a-2고요. 양변에 3 곱하면 마이너스 3은 a-6이고요. a는 3 됩니다. 두 번째, 4,b도 대입하래요. b는 4 집어넣으면 3분의 4 빼기 2가 되고요. 요거 b는 3분의 4 빼기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지? 문제에서 이거 두 마리 다시 곱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단순 계산은 내가 빨리 했는 거고요. 지금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 맞죠? 정점을 이용해서 식 만드는 것. 딱 두 가지만 알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시 4번 봅니다. 4번. 쌤, 얘는요. 원래 의도는 이건 아니지만 나는 그 의도한 대로 안 풀 거예요. 왜? 우리는 연습이니까. 원래 문제 의도는 이거예요. 어차피 점 3개가 한 직선에 있으면 이거 두 개 기울기 구하나, 이거 두 개 기울기 구하나 똑같을 거다. 그래서 애들 둘이 기울기를 구하고 얘들이 기울기 구한 다음에 갖다 해서 A값을 구할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들은. 맞지? 근데 우린 연습이니까 직선으로 구할 겁니다. 자, 쌤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얘 기울기는요. 3에서 1 빼면 2.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맞나요? 그리고 정점 하나 알죠?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Y는 2분의 3에 X-1-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 A, B의 직선식 내가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거든요. 근데 이 위에 다른 점 C가 또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C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하겠죠. 맞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는 2분의 3에 A-1 빼기 1이고요.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4는 3a-3-2가 되죠.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5 이항하면 플러스 5 되니까 1 되고요. a 값은 얼마 돼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지금 책의 풀이는 기울기로 풀어놨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문제의 의도는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안 풀었다. 왜? 우리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칙으로 맞죠? 5번 봅니다. 똑같은 겁니다. 5번. 점 A. 좌표는요. 마이너스 2,4고. 쌤 대략 그릴게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4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2고. 보면 알겠지만 쌤이 오른쪽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그림이 대략 그린 겁니다. 내 맘대로. 좌표 표면 끄어가면서 3, 얼마 찍어서 하는 게 아니야. 맞지? 맞지? 자, 이해만 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어떠한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돼요. 근데 그 직선이 뭐냐면 점 A를 지나가고 있대. 그러면 지금 점 A를 지나가면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밑변을 뭐 하면 돼요? 2등분하는 직선, 이러한 직선이 있어야 되죠. 맞나? 왜 삼각형은 똑같이 이 삼각형에도 꼭 점이 얘고 얘도 꼭 점이 얘라면 둘 다 높이는 똑같을 거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는 같을 거니까. 맞죠? 이게 원래 우리 중2 때 배웠던 중선이죠. 중선. 맞죠? 자, 뭐 그런 거 다 치우고 이제 뭐 그 정도는 되니까요. 그럼 지금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는 알아냈죠? 문제 의도상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점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점은요. B와 C의 중점이죠. 아까 잡았던 1대1의 내분점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네 분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1대1의 네 분점, 중점의 좌표는 중점이 쉽다.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된다. 얼마? 1,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3. 맞죠? 끝났습니다. 자, 실컷 해가지고 내가 점 두 개 찾아냈어요. 맞지?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끝났죠? 기울기. 정점은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난 이걸로 적을게요.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거 풀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거 풀면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 맞죠? 요거 3분의 9니까 두 개 다음 얼마 나와요? 3분의 10. 그래서 답은 아마 이러한 직선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너한테 설명할 때 딱 하나밖에 설명 안 했어요. 뭐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하고 그 직선이 지나가는 아무 점이나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걸로 식다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6번 봅니다. 직선의 개형입니다. 자, 요 직선의 개형은 실제로 중학교 때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일단은 봅니다. 0이 나와 있는 케이스만 별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그래프로 그려서 풉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먼저 언급합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봐봐, y는 x 플러스 1이란 저 1차함수죠 이거? 맞지? 근데 지금 문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안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1차함수 y눈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맞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로 주거든요. 맞죠? 그럼 잘 봐.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기울기는 1이죠. 이거 y좌표는 1이죠. 맞지?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내요? 쌤, 기울기가 1이니까 증가하고 있고요. y좌표는 1이니까 1이라는 놈을 지나가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개형을 찾아내거든요, 너희가. 이게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보면 되죠. 근데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라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바꿔놓고 풀거든요. 맞지? 근데 이제 바로 할 수 있어. 바로 한다. 어떻게 하냐? 기울기는요, 잘 봐. 항상 얘가 기준이야. 문자 빼고 읽는 거야. 얘 분의 얘 부호 반대예요. 얘 분의 얘 부호 반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 분의 1의 부호 반대. 1이죠. 맞지? y절편은요, 얘 분의 얘 부호 반대예요. 똑같이 1로 합니다. 다시 잡아봐.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의 기울기는요, 2분의 3이라고요. 이거분의 이거 했는 거에 부호 반대. y절편은 이거분의 이거 했는 거에 부호 반대예요. 알겠니? 그러면 쌤, 얘는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2분의 1 지나가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좀 빠르게 하세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자, 0 나와 있는 케이스만 조심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쌤, 이 식의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따라옵니까? 식 바꿔도 됩니다. y절편은요,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기울기 구합니다. 부호부터 잡아야 되겠죠? A와 C가 양수라는 말은 A, C의 부호는 같다는 말입니다. 맞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A, C의 부호는 같아요. B, C는 또 양수래. 그럼 B, C 부호도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A, B, C 부호가 전부 다 뭐하다? 다 같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쌤, 이거 A하고 B하고 C의 부호가 다 뭐하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합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봐봐. 기울기 봅니다. A, B 부호 같으니까 애들 두 부호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되겠죠? 맞지?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 얼마 돼? 0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적어야 되는데 Y절편은요, 자, 또 구합니다. B, C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붙으면 플러스 되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나 똑같죠, 부호 결정은. 다시 마이너스 하나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얘 그래프는 그리기 쉽죠? 쌤, 기울기가 음수면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 이게 0이거든요? 맞지? 양수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음수이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뭐야? Y절편이 음수야. 이 말은 Y축의 아래쪽 음수,
이게 0이니까 0보다 위쪽은 다 플러스죠. 0보다 아래쪽은 다 마이너스니까 요 아래쪽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을 말하라 했기 때문에 1, 4분면 안 지나가고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간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얘 기울기고 합니다. 계속 언급하시면 우리는 기울기하고 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YZ편과 XZ편까지도 됐나? 자, 기울기고 합니다. 얘는 부호부터 봐야 되죠. AB의 부호는 달라요. 맞지? A가 플러스라면 B는 마이너스일 거고 A가 마이너스라면 B는 플러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C 부호 찾아보자. B가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마이너스였을 거고 얘들 둘이 곱해서 양수를 하면 얘도 마이너스 돼야 돼요. 또 얘가 플러스였다면 위에 식 따라가면 B가 플러스였다면 C도 플러스 돼야 돼. 결론적으로 AB는 부호 다르고 BC는 부호 같고 AC는 부호가 다르죠. 맞나요? 이해되나요? 부호 같은지 다른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AB 부호. 쌤, AB는 마이너스니까 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YZ편과 합니다. 자, YZ편은요. BC가 나와요. 맞지? 자, BC는 그냥 바로 있죠, 지금. 부호 같아요. 얘 플러스라고.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났네, 얘도요. 쌤, 이렇게 X축, Y축 적어놓고요. 얘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하필 Y축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서 만나라? 밑에서 만나라. 그러니까 요 지점 만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찾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사우면 1, 4분면 지나가고요. 제 3, 4분면 지나가고 제 4, 4분면도 지나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은요, 식 조금 정리하세요. 요런 0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B의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X 플러스 C는 0이 돼요.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맞나요? 자, 다 했어. AC의 부호가 뭔데요? 플러스라며.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이 전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마이너스래.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쉬워요. 자, X는으로 나왔으니 이거 Y가 없어요 지금. B의 영지분은 Y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자, X는으로 나온 시험 저 그래프는요 항상 X축의 수직으로 그리면 돼요. Y는으로 나왔을 때는 Y축의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X는으로 나왔으니까 X축에다가 수직으로 그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꺼야 돼요. 맞지? 그리고 얘 부호가 중요한데 AC가 양수래. 그럼 얘가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얘는 음수 나오거든요. 따라서 수직으로 끝에 음수 쪽에서 수직으로 꺼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몇 4분면 지난다?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지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실제로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객관식에서 보기 형태에서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1단원에 지금 직선의 방식 처음 들어왔는데 직방 파트에서 내가 제일 처음 언급한 거는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식 못 만들면 망합니다. 자, 그 식 만들 때 이런 건 뭐였다? 기울기 하나와 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기울기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기울기 찾아라. 어떻게 찾아라? 점 두 개로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